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지갑이 말라가고 돈이 없다라고 할때 나름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적응 방법들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물건 대용량으로 왕창 사서 이제 나눈다라는 거죠. 뭐두집세 집이 나눠가지고 뭐 소분해 가지고 가져가고 뭐 식당 갈 때도 소주를 사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좀 저렴한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뭐 이런 모습들이 꼭 나쁜 거냐? 나쁘다라고 볼순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새로이 적응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장기 불황의 시대에 걸맞는 모습들을 찾아가겠죠.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아이들 보내는 학업비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뭐 그러면 가정 내에서 지도 그리고 뭐 자습 뭐 이런 형태로 점점 바뀌어 가겠죠. 그리고 불황이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황 때 과거의 허례허식 이런 것들이 대거 사라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뭐 인간관계도 회식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겠죠. 회식 줄어들고 인간관계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좀더 들여다보고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좋은 모습이죠. 우리는 주변에 아직 여전히 활용하고 이용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원 같은 데서 있잖아요. 운동할 수도 있고요. 헬스클럽 다니기보다는. 그리고 뭐 도서관에 가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도서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책을 읽고 또 사람들하고 독서 토론을 하고 해도 괜찮고요. 뭐 커피? 꼭 스타벅스 커피나 커피빈 커피를 마셔야 됩니까? 아니죠. 저기 텀블러 사가지고 그 텀블러에다가 커피 이렇게 담아서 다녀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그게 뭐 창피한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아니죠. 삶을 좀더 건실하게 내다볼 수 있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그냥 약간의 물건을 그냥 아끼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상생활에도 확산이 되고 적용이 되겠습니까? 적용됩니다. 적용되기 때문에 삶이 좀더 내실 깊어지는 거죠. 쓸데없이 돈 사치 부리지 않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뭐 경제관념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좀 현실적으로 사는 것들. 함부로 쓸데없는 욕심, 기대를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되려 더 좋은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책도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책 많이 읽으면은 우리가 다양한 이제 타인들의 삶을 엿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하나씩 둘씩 다듬어 나갈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에 나름의 적응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지? 어떻게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될 거고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적응하고 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저는 온라인 유통에 종사를 하거든요. 온라인 유통은 오프라인하고 다르게 변화무쌍합니다.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좀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또, 아, 이것도 나름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 거죠. 적응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이럴지 몰랐죠?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요. 근데, 또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 뭐, 괜찮다고 봅니다. 뭐, 아주 대단하다? 아니면, 뭐, 아주 이상하다? 이런 거 없고요. 이렇게도 살아간다? 라고 또 적응을 한다라는 거. 적응한다라는 게참 얼마나 괜찮은 건지, 참. 고마운 거죠. 감사한 일이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화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유연해져야 된다. 함부로 뭐 뭔가에 올인하는 것들 조금 무리다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 되려 좀더 착실하게, 좀더 성실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뭐
남들한테 더 많이 이용당하고 더 멸시받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실하게 살면 나름의 자기만의 뭔가 갖춰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아이 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함부로 남이 나를 재단하지 못하게 나는 나만의 생각, 신념을 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좀더잘 지켜지고 사기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보자고요. 잘 보자고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뭐 어떨 때는 참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를 볼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자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든 어떤 때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자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쓸데없이 없어가지고 빡빡해도 그 나름의 여건들 안에서 또 적응하고 다듬어가고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 그래. 나름의 삶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날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지금 이제 맞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꾸준히 계속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봤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적응한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절약이 미덕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절약이 미덕이다. 맞죠? 절약 미덕 맞습니다. 아껴야 된다라는 거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저축이 불황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저축이 불황을 이긴다. 공동구매도 필요하고 중고거래도 필요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 알림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끼며 살아야 된다. 재테크 기웃기웃거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잘 궁리하고 지내면 그것만큼 괜찮은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함부로 탐욕이나 욕심이 안 생기기 바랍니다. 되려 그것보다 좀더 성실하게, 좀더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잘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욕심 안 부리고 착실하게 살면 그게 언제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적인 그런 기원전 고대 로마에는 나름의 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